큐 잡는 법. 알죠, 알죠, 알죠. 네. 요렇게 자세 딱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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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요거 요거 맞. 반지를 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반지요? 네. 공고. 아, 아, 박수. 지금. 4교시 수업까지 다 마쳤습니다. 제가 오늘은 특별한 전학생을 모셨는데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녀 당구캐스터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. 왜 안 웃으시죠? 네? 아니 웃고 웃었나요? 네. 이게 웃어야지 분위기가 살거든요. 네. 뭐 당구를 배우러 오셨다고 혹시 어느 정도나 치시는지? 저 한 20에서 30 정도. 그럼 잘 치시네요. 이 되고 싶은. 제가 우선 최대한 네. 기초부터 네.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큐 잡는 법부터. 알죠, 알죠, 알죠. 네. 알죠. 어떻게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? 아닌가요? 네. 이렇게 제가 네. 알기로는 요렇게 자세 딱 이렇게 잡고 요렇게 네. 요거 맞나요? 반지를 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반지요? 네, 네. 제가 아주 전학생인데 네. 아주 신입 중에 신입이 기분이 네. 안 됐습니다. 이제 네. 그립은 항상 좀 가볍게 아. 가볍게 공간을 최대한 없애서 가볍게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네. 자, 이렇게 자, 여기 손날이 좀 닿게끔 바닥에 좀 아, 닿게끔 네. 손날이 네. 그러면 왼쪽 어깨가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더 내려가실 거야. 네. 네. 오른쪽은 조금 세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약간만 그렇죠 약간만 공을 한번 쳐보실까요? 네 뱅킹부터 큐를 제가 어제 이 정도에서 칠 거니까 네. 제가 손은 여기를 잡으실 거잖아요. 네. 여기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. 자기 거리가 아. 여기서 다리를 벌리고 내려가는 거지. 편하게 좋습니다. 와 역시 설명 너무 잘해. 거리를 한번 일단 재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. 그렇죠. 그냥 내려가는 거죠. 거기. 자, 부리찌가 조금 멀긴 해. 근데 지금 네, 그렇죠.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야. 원래 다시 일어났다가 가셔야 되는 거야. 그렇죠. 이 정도면 부리찌. 네, 괜찮으시네. 괜찮아요? 네. 하고 좀 천천히 빼신다고 생각해봐. 힘 빼서 천천히 하고 밀고 그대로 앞으로 쳐보세요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. 오, 근데 좀 삐뚤게 가는데요? 삐뚤게 가는 거는 이제 제가 약간 중심이 그런, 기울었나요? 그런 이제 엎드렸을 때 한쪽으로 기울리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. 아, 골반이나 뭐 이런 그렇죠. 것 때문에. 그렇죠. 이번에는 한번 PB 뱅킹으로 한번. 아. 자. 하고 그립은 참 편안하게 한번 쥐어보세요. 편안하게. 힘 여기서 빼면서 힘을 주시면 안 돼. 이렇게 백탑이 갔을 때 여기서 힘을 주고 있으시면 안 돼. 아. 백탑에서는 좀 힘을 풀고 편하게 주시고 자, 쑥 뺐다가 여기서 속도를 점점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오, 붙이는 거예요. 하고 그쵸. 이 정도는 치셔야 초보 뱅킹이 돼요. 아, 그러네. 와. 뱅킹을 너무 잘하시는데? 진짜요? PBA 뱅킹도 저 정도 하면 거의 이겨요. 거의 이 정도 하면 이겨요, 진짜로. 오, 새로운 재능 발견! 네. 이번에는 한번 공 두께를 한번 맞춰보실까 그냥? 네? 네? 자 이미지 볼을 그려야 돼. 이 빨간 공 왼쪽 맞춰야 되는 거죠? 제 옆에서. 이렇게 맞추신다고 이렇게 해서 노란 볼을 맞추신다고 생각하는 거 치셔야 돼. 빨간 볼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. 일단 조준을 하고 해드릴게요. 조준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자, 엎드리고 이거 빼드릴게요 이거를. 아까 그 노란 볼을 이미지 볼 그려놓고 그 노란 볼을 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안 맞지. 들어보는데 이게 소리가 마지막에 힘을 빨리 주는 형태의 소리가 나는 거야, 이게. 힘을 주는 형태는 지금 여기서부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아. 그럼 제가 한번 꽉 주고 쳐볼게요. 네? 꽉 주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. 뭔가 붕 이런 소리. 그럼 힘 안 주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? 안 주고 소리 하면 소리가 좀 맑은 소리가 나. 조금 틀리지 않아 소리가? 네. 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자, 잠깐만. 조준이 한 발짝만 더 뒤로 한번 와보세요. 여기서 한번 연결을 해서 가지. 아. 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지. 아. 아까 거리 연습했던 것만큼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제. 네. 더 가서. 자 맞췄어 성공. 박수. 지금 소질 있으신 거야. 선생님. 소질 있으신 거야. 선생님.
이게 소질 있대요. 안 되는 것도 되게 알아. 이런 느낌. 초고 배치 이번에 초고 배치 한번 해보실까요? 그 약간 스위스 팟이라고 하잖아요. 그 잘 맞았을 때 그 느낌. 예. 네.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오고. 아니. 당황했어. 이렇게. 그렇죠. 그 상태로 갑니다.